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워. 오늘의 옷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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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둑 대 빵도둑. 밥도빵도? 무슨 말이죠? 도둑놈의 새끼는 이쪽에 어울리잖아요. 그러니까 빵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,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, 막 이런 느낌인 거죠? 맞아요, 도둑님. 저는 밥도둑. 나도. 빵도둑은 오늘 둘 다 맛있는 거네요, 그러면? 그렇죠. 도둑이니까. 밥. 말도 없어. 빵도둑인데 좀. 우리나라 정세 안 맞지 않아요? 빵은 평소에 먹어요? 그거 편견이에요. 그건 진짜 엄청난 풍경이에요. 빵 좋아하는 사람들 어떡하나. 빵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인 아니에요? 갑자기? 빵 좋아하시냐고요? 그래서? 빵 좋아하죠. 그렇게 빵을 이렇게 친구들 사다주고 제가 딴 친구들 빵 사줄 때 제 빵을 싸서 놓치고. 그럼 게임으로 누가 밥도둑이 될지 누가 빵도둑이 될지 누가 빵돌이가 될지 누가 밥돌이가 될지. 오케이. 뮤지컬 영화 OST. 아, 난 뮤지컬 영화 하나도 모르겠는데. 자, 이 유명한 걸? 아, 그거 아니야 이거? 뭐야? 오페라의 유령. 정답. 맘마미아. 정답. 아, 이게 너무 쉽잖아요. 몰랐죠? 네. 맘마미아. 따라따라란. 이거 이제 엄마 없었을 때 부른 거야. 맘마미아. 맘마가 미안했다고. 노래가 패드립이었네. 노래가 패드립이었어. 사운드 오브 뮤직. 정답. 어, 먹고 싶어요? 저 밥도둑이요. 네, 저는 밥도둑, 여기는 빵도둑 먹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음식 드세요. 자, 오늘 음식을 주기 전에 분장이 또 있거든요. 왜요? 제가 얼굴 형태가 어떤지 몰라요, 지금. 말하면 떨어지거든요. 제... 얘 저거 같아요. 메이플 스토리 도적. 난. 이쪽은 뭐죠? 정발장. 정발장. 이순신 아니에요, 이쪽은? 잘 어울리지. 이쪽은 장발장. 저는 밥도둑.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아, 좀 많이 준비했네요. 오메. 오뚜기 밥 10개, 식빵 한 30개. 첫 번째 음식! 와, 무조건. 야, 밥도둑이 무조건 좋네. 저는 뭐예요? 치즈빵. 대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스러워. 괜찮아. 어우, 짜근데. 완전히 물이 끓어요. 아니, 물을 줄여. 아니, 이걸 보고 있어. 왜? 물을 줄이라고. 물을 줄이라고. 아니. 제 치즈를 보세요. 그 치즈를 구경해보세요. 장군! 제가 가라앉았습니다, 장군! 가자! 나에겐 12개의 빵 조각이 남아있다! 와, 왜 이렇게 위험이 없냐? 나에겐 12조각이... 나에게는! 이렇게 하자! 그래야 먹을 수 있겠다. 양념게장. 와, 개맛있겠네. 아, 너무 맛있어. 완전 도둑이야. 양념게장은 안 짜다. 오, 맛있는 게장이야. 안 짜, 안 짜. 하나도 안 짜. 어, 근데 이게 섞이니까 비주얼이 나오는데요? 아, 맛있다. 근데 은근 맛있는 것 같아. 식감이 쫄깃쫄깃해요. 맛있는 착각을 되게 한다는 느낌이구나. 다음 음식 갈까요? 다음 음식 주세요! 와, 이게 진짜 빵도둑이잖아. 와, 존나 너무한다. 와, 진짜 오징어 젓갈은 얼마 없어도 밥 한 그릇 진짜 뚝딱이잖아요, 아시죠? 모르죠, 저는. 제 거 먹기 바빠가지고. 누텔라랑 싸. 누텔라가 또 맛있어요. 맛있죠? 모르죠, 저는. 왜? 맛있어, 왔어? 오, 누텔라 맛있어, 확실히. 조금씩 넣는 거예요, 아직 조금씩. 소금 넣는 거 많겠죠. 여러분의 선택은? 오! 야, 이거 맛있다! 엄마야! 이거 어디 갔어? 진짜 맛있어, 누가? 여기 좀 밥 비벼서 싹싹 먹어, 많이 먹어봐요. 아, 벌써 세 그릇째. 맛있게. 그렇다면 이걸 한 숟가락씩 비벼. 하나 해. 조금 해. 너무 짜지 않을까요? 안 짜지. 조금씩 하면 안 짜지. 비벼요? 네, 이 정도? 오케이, 오케이. 오, 맛있다. 맛있어. 이번엔 오징어랑만 먹자. 야, 국물도 없잖아. 국물도. 와, 대리만족 오진다. 야, 자기야, 너무 짜. 너무 많이 했어, 지금. 오, 좀 짜다. 살짝 짜. 하나 더 볼까, 마지막 한 입? 이번엔 마지막에 좀 짜게 먹자. 하나, 살짝 짜야 돼. 살짝만 짜게.
진짜 밥 한 숟갈 더 먹어야 돼 그럼. 어때? 아 너무 맛있다. 큰일 났다. 와 왜 밥 부수는지 알겠어. 미칠 것 같아. 너무 맛있다. 오, 와 세 그릇 뚝딱 했네. 너무 맛있어. 나왔다! 나왔다! 제육덮밥! 오 예스! 아니 저렇게 하나씩 터지네요? 그걸 뭐라 하지? 중동말로 뭐라 하는데? Find the hole. 아카슈? 나카슈? 뭐 있는데 말이야. 카키카! 카슈카! 카슈카! 샥슈카! 샥슈카! 아 이 새끼 샥슈카 없네. 약간 이럴 때 쓰는 말이지. 자 이게 그 밥도둑이잖아요. 여보세요? 노란자? 노란자 싹 들어갔죠? 소세지 싹 들어갔죠? 여보세요? 여기 한번 보세요. 톡 하면 노른자 소세지잖아? 계란 하나 빵에다 슬쩍 얹어서 슬쩍 얹어야 돼. 슬쩍 얹어야 돼. 모르게 얹어야 돼. 얘가 모르게. 네. 아. 자 슬쩍 얹은 다음에? 모르게 얹어야 돼. 그렇지 모르게. 그렇지 고수처럼. 그렇지 모르게 슬쩍 먹어야 돼. 그렇지. 아 진짜 맛있겠다. 응. 저기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. 샥쇼카는 욕심 부린다고 될 게 아니에요. 맛이 맛있죠? 어때요 샥쇼카 맛이? 샥아점 새끼야. 샥쏨 새끼. 샥쇼 노란 새끼야. 어때요 맛이? 아 시청자 ㅅㅂ이래. 아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요? 너무 많이 먹었어. 와 치즈가 중량이 아니야. 중량이 없어. 와 브라운 칼스타일. 아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검사 한번 하고 갈게요. 어 맞는 것 같아요. 아 맞네요. 아 저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. 문제 갑니다. 네. 미국주에서는 땡땡을 모으는 행위를 별도죄로 금지되어 있대요. 동전. 땡. 정답 돌이요. 아 힌트 나세요? 네.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? 땡땡은 누군가의 소유에 속하며 그의 물은 수집하면 일종의 절도가 된다. 김물? 정답! 이제 승! 끝난 거예요? 네. 살림! 아, 다 먹었어. 아 필요 없어. 아 너무 시원해. 10분 동안 바꿔먹고. 어? 기회가 왔는데? 양계장이랑 국물을 싹 먹어줄 수 있어요. 바꿔서 어때요? 잠깐 맛보면 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. 아 맞다 맞다. 아. 야 이거 먹었어 방 지금 이제 방금 먹었어. 나도 먹을래. 많이 먹어 많이 먹어. 어? 아 진짜 안 먹었어요. 완전 도둑이네요. 도둑팀인데 도둑을 안 했네 도둑팀. 그럼 다음 식 갈까요? 다음 식 주세요. 와우! 뭐야? 뱀! 브로콜리 페스토예요. 브로콜리요? 빵에 발라먹는 거 같아. 오, 야. 좀 더 맛봐. 깊게 맛봐. 깊게. 이거 빵으로 먹고 파스타에도 먹고. 이걸요? 이렇게 해서 발라요. 이렇게 해서 딱. 이렇게 해서 누텔라 위로 이 맛을 덮어요. 살짝 치즈를 완전 잔디 깔아놓은 것 같아. 잔디 확실히 아까랑 다르네. 네. 맛이 있네. 이 초코를 뭔가 담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랄까? 진짜 괜찮은데요? 어 네. 근데 이건 왜 밥도둑이야? 이건 다 밥도둑이지. 나 안 먹어 이거. 스팸에다가 다음 저도 밥에다가 스팸에다가 영란젓에다가 오징어 젓갈 넣었습니다. 와 완전히 밥도둑, 완전히 밥. 내 그릇 완뽕. 고맙습니다. 뭘 잘 먹어야지, 더 먹어야지. 뭐가 먹지 않았어, 얼마. 아, 더 벤처리 화가 나고 방송이 떴거든요. 이거 헛배 찬. 네, 이렇게 밥도둑 대 빵도둑 컨텐츠를 했는데 저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누텔라, 저 브로콜리 블랙퍼스트 페스토요, 페스토. 게장, 뭐 아, 젓갈 너무 퀄리티들이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이게 컨셉이 아니고 실제로 배가 너무 불러요. 축하할 것 같거든요. 내기 내가 어우 야
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밥도둑 대 빵도둑 콘텐츠를 해봤는데 저희가 다음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제가 혼자 멘트를 해도 빈 느낌이 안 들죠? 왜냐? 맨날 저 혼자 했어. 자, 저희가 다음에는 더 맛있고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뜨거웠습니다. 밥도둑 대 빵도둑 오늘 콘텐츠를 해봤어요. 그만 먹어. 한다고 나볼게.